오늘 진짜 완전 가을 날씨예요. 하늘은 높고 청명하고 그래서 오늘은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려고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. 가볼까요? 스릴이 있는 건가? 단풍 하나 와라. 어? 단풍! 좀만 더 올라가면 더 예쁘겠는데? 이 케이블카가 노란색이잖아요. 단풍이랑 어우러져서 마치 이 하나의 은행잎이 떨어지듯이 너무 감성도 났네. 우와 단풍 봐! 우와 예쁘다! 어, 너무 가깝다. 네, 케이블카 도착을 했는데요. 여기가 산책로가 굉장히 잘 돼 있대요. 그리고 러브가든이라고 해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산책로도 있고 자물쇠 같은 게 많이 걸려 있어요. 와, 제가 지금 한 6개 봤는데 6개 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다는 이야기네요. 이런 건 진짜 보기가 참 좋네요. 수원바위 동전 이렇게 경사가 거의 90도잖아요. 여기 붙이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. 소원이 안 이루어지려고 하나 봐요. 에깰라. 제 소원이 뭐냐면 지금 수능이 다가오잖아요. 우리 TBC 페이스북 구독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수능 치시는 분들 수능 대박 나시라고 제가 붙였습니다. 와 쉽지 않은데 이걸 해버리네. 네, 단풍이 절정일 때 이 팔공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.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의 이 오색 찬란한 단풍이 저를 반겨줘서 너무 좋았고요. 단풍 구경을 아직 못 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까지가 이제 단풍의 마지막이라고 하거든요. 한번 꼭 놀러 와보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까지예요. 놓치지 않을 거예요.